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 꼼꼼하잖아요. 꼼꼼하기 때문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해가 덩그런 해가 비치게 만드시고 또 밤에는 달이 비쳤어요. 그리고 달 옆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왜 이렇게 커지냐. 이게 좋은 게 아닌가 봐. 이거 약간 좀 이게 바람을 많이 뽑아주셔야 돼요. 달 옆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렇죠,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어요. 이 땅에 흙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흙에서 막 부추도 나고 그 다음에 채소가 막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란 꽃, 빨간 꽃, 파란 꽃, 예쁜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레도 만드셨어요. 그렇죠. 벌레가 없으면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벌레들이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녀야 여러분들이 과일도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맛있는 수박도 참외도 먹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벌레들을 만드셨는데, 나비도 만드시고 또 벌도 만드시고 또 여러분 좋아하는 잠자리도 만드셨어요. 잠자리. 여러분 잠자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고추 잠자리도 만드셨어요. 고추 잠자리. 예. 고추 잠자리를 만들더니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을 보니까 새들이 막 날아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새들을 만드셨어요. 새. 그래서 이룩기룩 하면서 새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들은 팔이 없어요. 두 손이 없어요. 그런데 두 손이 없어도 굶어 죽지 않아요. 입술을, 부리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부리도 다 잡아먹게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또 짐승을 만드셨어요. 땅에서 막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개도 만드시고 고양이도 만드시고 사슴도 만드시고 양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동물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동물 키우는 사람 있죠, 집에? 예쁜 동물들이 이렇게 이쁘게 귀여운 멍멍이가 여러분들을 반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은 생략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에 만드셨던 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주 똑똑하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은 짐승처럼 네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네 다리가 아니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게 해주셨어요. 두 다리. 그래가지고 두 발을 만드시고 그리고
두 다리로 서서 걸어다니게 되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맨 먼저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어우 남자를 잠을 자게 하고 갈비뼈를 딱 뽑아가지고 갈비뼈로다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나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나를 보고 싶었고 그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넉넉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한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해요. 선악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로 먹지 마라.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맛있게 생겼죠? 뭐가 생겼어요? 바나나 같기도 하고 이걸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먹지 말으면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순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잡으셔야 돼요. 목 잡아. 큰일 났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넣으셔야 돼. 네, 바로 뱀 때문이었어요. 이 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이 뱀이 하와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하와야, 너무의 이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거야. 어머, 이거 먹으면 죽어야.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아니야, 먹어봐. 맛있어.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는 건데? 지혜로워지는 거야.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가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래, 그거 봐. 그 뱀이 거짓말로다가 사람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마귀가 하는 말대로 순종을 하다가는 다 지옥 갑니다. 그래가지고 아 하와가 가더니 그냥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아담도 하나를 또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는데 이렇게 다 따먹어버리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기쁜 마음이 싹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여러분들도 우울증에 한번 걸려봐요. 괜히 앉아도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져요. 마귀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우 갑자기 무서워서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무 밑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숨어버렸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숨었어요. 죄를 지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 쫓아버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의 마음은 점점 죄가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막 주먹을 쥐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주먹 센 놈이 막 때리니까 주먹이 약한 사람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주먹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칼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래, 나는 주먹이 약하니까 칼로다가 싸워야지. 그래가지고 막 칼로다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칼로 막 싸우니까 사람들이 저 녀석은 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창을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또 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막 던지고. 그러니까 또 창에 맞서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뭘 만들었을까? 야, 우리들은 저 창 가진 놈을 이기려면은 그렇지, 더 멀리서 싸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 맞아. 그러더니 이번에는 활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활. 아주 멀리서도 적들과 싸울 수 있는 활을 만들었어요. 이야, 이 정도면 됐어. 이제 화살도 만들어야지. 화살을 삐죽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멀리서도 적을 갖다가 쏴서 이길 수 있는 화살을 만들어야 돼. 화살. 그러더니 사람들이, 그렇죠, 화살도 만들었어요. 화살. 그래, 이야, 됐어. 이 정도면 멀리 나갈 수 있겠어. 어디 한번 시험해볼까? 이야! 이야! 와, 두 번이 나가네?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을 하고, 복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엔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날마다 싸움질만 하니까 마음이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은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가지고 우상을 향하여 막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찬송을 하면서, 좋아, 이게 또 어렵지. 그러면서 우상을 향해서 막 찬양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셨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은 바로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요한일서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따르고 뱀의 말을 따르고 뱀처럼 살게 되니까 이게 뱀처럼 꾸불꾸불하고 거짓말하고 어두컴컴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날마다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지옥을 가게 되어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생각을 하셔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셨어요. 구세주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가 많아서 지신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무리 우리가 뱀처럼 독하고 악하고 죄가 많고 그리고 싸움질하고 흉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앞에 와서 죄로 회개하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회개하면 우리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의 마음, 착한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복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세요. 복음. 복음.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인생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다가 천국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